한반도, 삼면이 바다, 충청북도,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동네, 동서남북 모든 바다가 멀지만 특히 북해와 동해가 먼데, 그래서인지 나에게 동해란 몇 년에 한번 여름 휴가철 때나 가볼까 하는 심리적으로 먼 동네였다. 계기는 이러하다. 캠핑에 대해 심도 얕은 토론을 하고 있던 나와 제이는 충북에 바다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올해가 가기 전 바다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막상 청주에서 동해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세 시간 정도였던 것이다. 지난 여름 진천에서 단양 갈 때 충북에서 충북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강원도 영덕이 아니라 충북 영덕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랬다. 조촐한 여행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랬다. 갈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비게이션은 최단 루트를 추천해 주지만 우리는 타임어택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과정도 모험이기에 가는 길에 어떤 경치가 있고 어떤 맛집이 있는지 어떤 샛길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가고 다음에는 또 다른 루트를 개척해 볼 생각이다. 등산에 비유하면 등정주의보다는 등로주의에 가까운 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우리의 이상한 계획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은 새로운 달팽이들이 있다. 준, 제2의 특전사 동기. 청주에서 캠핑 장비를 대여하는 개꿀 캠핑을 운영한다. 승, 동네 형, 준과 풋살하다 만난 사이. 해병대팀, 연금술사. 현, 동네 동생, 해병대팀, 헬스트레이너. 준과 운동하다 만난 사이. 제이, 특전사팀. 취미, 철인 3종 경기. 나와 비상근 예비역 소집에서 만난 사이. 항구몬, 학군단팀. 생략. 혼자 캠핑할 때 식사는 조촐하게 라면 하나, 참치 하나면 충분하고 둘이 갈 땐 그 두 배가 필요하다. 그런데 셋부터는 무조건 고기가 필요하다. 여럿이서 캠핑할 땐 고기가 필요하다. 못해도 10개명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을 것이다. 아무튼 고기를 샀다. 라면도 샀다. 국물도 샀다. 목적지인 영덕은 대게로 유명한 곳이다. 굳이 충북에서 대게를 구입해 갔다. 달팽이 기사단이다. 제 친구 중에도 약간 웃긴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데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 닌자를 믿는다고. 뭐를 믿? 닌자? 닌자. 일부러 닌자. 근데 닌자들이 그 벽에 약간 붙어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종이 같은 걸 깨가지고 벽에 붙어있으면 모른대요. 갑자기 친구 자취방, 지네 집도 아닌데 친구 자취방에서 한 4명이서 같이 있는데 베개를 들더니 진짜 세게 닌자 있다고 진짜 세게 쳤는데 베개가 터져가지고 그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한다. 야, 그런 의미랑 공간이 있는데 정리를 못해가지고 되게 어지러웠대요. 그러니까 아 지저분했다고요? 네,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럴 때마다 거기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살았대요? 네, 혼자 사는데 네. 야 다 안다 나와라 하고서 괜히 그렇게 말하고 들어간대요. 네. 근데 한 번은 야 나와라 그러니까 에이씨 하면서 누가 막 나왔대. 아, 너무 웃겼다 진짜. 도둑이, 종도둑이. 다섯 명이라는 대군이 움직이는 만큼 차 두 대로 이동하기로 했다. 승현과 준이 한 팀으로, 나와 현, 제이가 한 팀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각자 자주 꾸는 꿈, 무서워하는 것, 자각몽, 과잉울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꿈과 정신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내면에 대해 터놓으니 심리 상담하는 느낌이 들었다. 현에게는 닌자를 믿는 친구가 있고 제이는 좀도둑을 퇴치하는 상식을 알려주었다. 잘했다.
이것저것 쓸데없고 쓸데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목적지인 영덕이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잘했다.